함께 360회 시작합니다. 저는 박하정이고요. 오늘도 정현석 변호사님과 김선재 아나운서님, 조성환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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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큰 불찰과 부덕의 소치로 지난주에 부덕할까지 한 거예요. 아, 이게 덕이 없어서 신 거였어요? 아, 덕도 없어. 이런 씨, 그러면 가만히 안 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신 거예요? 제가 부덕의 소치로 그냥 관용어죠. 대타도 아니. 그냥 관용어로 쓴 아니, 거죠. 사실 이렇게 크게 될지 모르고 그냥 얘기했는데 이렇게 부덕이냐고. 부덕이라 그러니까. 지금 공자가 지금 노하겠네요. 덕이 아니, 바쁘신데 하시는 거고. 아, 그러니까, 너무 바쁘신데. 네. 일이 좀 월요일에 갑자기 너무 일이 겹쳐가지고 제가 감당을 못했습니다. 격주 방송이 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띄엄띄엄.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네. 하여튼 박하정 기자 탓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네. 저희 탓이 아니죠. 네. 인정. 좋아하네요. 다 제 잘못입니다. 선재가 저 째려보고 있었어. 얘기하는. 너 하정이 편이야? 왜 이렇게? 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내 분명한 건 내 편은 절대 아닌 것 같아. 누구의 편도 아니니까 아니겠죠. 아니야, 근데 특히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제가 5월 8일 날 먼저 제가 한번 쉬어야 된다고 말씀드려가지고 그걸 통으로 쉬다 보니까. 올해 두 번 쉬게 되는 그런 다 제 불찰이죠. 아, 시작은 너였구나. 네네. 이런 부덕한 것들. 5월달에 많이 찾아뵙지 못해서. 예, 가족의 가정의 달인데. 네, 죄송합니다. 많이 찾아뵙어야 되는데. 고생하고 있죠 지금. 딸은 업무가 많으셔가지고. 하지만 저희 세 명도 다른 업무가 많다는 건 알아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펑크를 냈다는 사실에. 아니야, 근데 뭐 어쩔 수 방법이 없었죠. 진심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예. 한 달에 두 번 하는 방송이 되어버려서. 네. 저는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의뢰인과 어허. 어떤 죄로? 릴레이. 어떤 죄인지. 말하기 좀 마약입니다. 오! 또 마약입니까? 제가 지금 마약 기획 연속 보고 있는데. 가정의 달. 마약으로 스카벌지야. 가정의 달. 그거 좀 그만 연결해요. 그래서 체포되셔서 지금 유치장에 계신가요? 아니요, 영장과 일단은 네. 일단 발부됐고 오늘 조사 받으시면서 네. 자동으로 아마 네. 집행이 되지 않으실까? 그러면 이제 마치고 가셔야 돼요. 조사 받은 그렇죠. 거 집회하러 구속영장까지 동결되면서 이렇게 네. 실질심사와 함께 준비를 무조건 반성하라고 그래야겠네요. 마약은 준비를 너무 늦게 하게 하는 마약은 무조건 반성하라고 일단 나오잖아요. 검사를 하면 무조건 마약의 나오니까. 양형 기준 중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마약의 양은 기준 중에 뭐 물론 뭐 여러 번 한 게 아니다라든지 그렇죠. 투입량이라든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야. 투약. 투약. 제가 인터넷에서 들은 거는 다른 사람 하나 이렇게 해 주면은 공적 아 불어주면 불어주면은 아. 줄어들고 그런 전략 아니에요. 마약은 무조건 제일 크죠. 네. 네. 마약은 뿌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나름 그 거의 그런 전략이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 안 난다. 나 너 법 실무에서 멀어져 있었나 보다. 플리바게이닝 뭐까지는 아니어도 네. 우리나라에는 플리바게이닝 제도가 없죠. 네. 근데 마약은 좀 유사한 게 있죠. 그렇죠. 그런가 봐요. 그럼 10명이면은 막 곱하기 10으로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죠. 아. 3일 있다 나와. 왜냐면 100명 해가지고 나도 생각하면서 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몇 명을 불지. 나의 상선과 막 이렇게. 그렇죠. 상선놀이. 네. 네. 약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들이고 네. 중요한 거는 투약도 범죄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요즘 음주운전 심각한데. 그러니까 그냥 마약, 자기 몸을 베리는 마약 게 운전하면 아니라 투약이 범죄예요. 투약도 아 말을 잘못했네요.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재활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 중요하다. 지금 집중으로 네. 가둬놓는 게 능사가 아니다. 조금 더 10대들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가두면 더 배워서 나온다던데 만 12세가 이렇게 SNS로 접촉해가지고 편의점 택배로 받아서 막 마약류 산다니까요 요즘에. 그 김동욱 나오는 뭐 타임머신 타는 이상한 K 본부 드라마 제가 가끔 보는데 네. 과거 80년대 가니까 애들이 그 네. 본드 아. 산에서 본드 불다가 막 걸리고 네. 이러더라고요. 네. 와 요즘 그런, 아무도 본드 안 불잖아요. 본드 아무나 살 수 있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마약류를 하는 거죠. 근데 향정 사상 아주 그냥 고차원이 돼버렸네. 그 심각하다. 요새 치료 도와주시는 분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분 그분이 자기가 학생 때 마약을 시작했는데 약국에서 감기약을 엄청 사다가 아, 많이 맞아, 하는 하시는 마약처럼 뭐 된대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던데 다이어트 약 이런 거 하고 마약 사범들이 이제 구치소 안에서 새로운 거 배우죠. 감기약을 예, 해서 하고 하죠. 슬기로운 그러니까. 빵 생활에 나왔지. 저희 우리 이분은 이제 그 국적 자체가 미국 분이신데 뉴욕주에서 일단은 대마가 합법화인 상황에서 뭐 한국에 들어와 있다가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한테 약간 부탁을 해서 대마를 약간 들어오려는 그런 약간 거였는데 제가 단위를 잘 몰라서 10파운드라고 하길래 10파운드? 금액만 아니, 아니 미국인데 왜 달러 아니고 파운드예요? 아니, 그 무게 파운드. 아, 파운드. 무게 파운드. 아. 되게 작은 양인가 보다 했는데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환산하니까 그러니까. 4.5kg 분명히 할 수 있는 양이야. 평생 네. 피규 휘우겠구만. 네. 9천 회분이 아. 9천에요? 네. 그냥 뉴욕 가시는 게 낫지 않나요? 그 정도면 그 들여오는 걸 감수하는 거. 거기 합법화된. 아, 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도 합법은 아니죠. 네, 우리는 합법화되어 있는 곳에 가서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속인주의로 처벌을 받죠. 그렇죠. 아야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요즘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뭐 비행기 문을 열지 않나. 그리고 여성 그 피해자에 대한 그 폭력 범죄가 아, 진짜 맞아. 많더라고요. 이거 근데 집탐을 해봐야 뭐 집탐 뭐 이렇게 심각하다 이거 말고는 병자들이 많다. 이런. 그거는 제가 봤어요. 교제 폭력, 데이트 폭력이라고 사인. 부르는 그때에는 폭력에 그게 뭐가 안 된다던데. 또 쿠팡이에요? 뒤에는 안 읽은 거예요 마지막에? 죄송해요 제가 공부해서 광고를 보라니까 아니 뭔가 스토킹 광고만 보면 다 알려줘요 스토킹은 되는데 네. 뭔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이번에 살인한 오늘 그 방송 끝나기 전에 제가 얘기합니다 네. 그 경찰에서 뭐 해드릴까요 했는데 여성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해서 가던 길에 죽었잖아요 맞아요 스마트워치랑 동행해드릴까요 했는데 아니다 괜찮다라고 네. 했는데 그 가는 길에. 근데 하여튼 요즘 내가 그걸 보니까 계속 관련된 게 뜨는 건지 요즘 사건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뭐 주차 시비하다가 이 덩치 이만한 남자가 오 맞아요. 모자를 주고 그 사람 무슨 보디빌더 출신이라며 뭐 그거에다가 네. 와 이거 세상이지만 끝간데 없이 가는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남자인 저도 무서운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그런 싸움을 거죠. 배워야 되나? 무슨 사회 네 그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다니는 느낌? 쭈구리 느낌으로. 쭈구리 느낌으로 씨. 다니는 느낌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되지? 사람이 너무 많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네. 사람이 많아서 최악입니다, 정말.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네, 저희가 2주 동안 못 빼 가지고 네.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의 댓글이 꽤 있었습니다. 네, 날로 막는 청사진도 뭐 많이 쌓였겠네요. 네. 실상을 확인해 볼까요? 네. 조성환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 드립니다. 네, 팟빵의 반격의 첫걸음님이시네요. 또 휴방입니까? 저 못 참습니다. 정현섭 변호사님 인스타에 악플 남겨서 달게 고소미 받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악플인데 지금 정현섭이라고 지금 또 휴방이냐고 네. 하신 정도의 열혈 시청자가 혹시 법적인 걸 피해가시려고 정현섭이라 한 게 아닐까요? 이 사람 이거 나중에 뭐라고 잠깐. 하면 변호사님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찐 애청자임을 드러내시는 네. 겁니다. 이런 건이 고소가 되는지 케이스 좀 찾아봐야 돼요. 이름을 잘못 쓴 경우. 의도적으로 이름을 이거 예전에 권지윤이 저 지각할 때마다 부르던 거예요. 초창기 정현섭 변호사님. 아, 네. 그렇게 하셨다고. 그때부터 인스타까지 아시는 분이 정치자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정현섭이 되시군요. 네. 그렇죠. 이분이 마음에 드시면 정현섭. 인스타를 알잖아요. 싫으면 현섭. 네. 그만해. 그래서 인스타에 연석러라고 돼 있는데 아, 뻔히 알면서 현섭이라고 썼다는 것은 너무 부끄럽다. ESTP 티셔츠 입은 사진 푸사로 해놨다. 그거 입고 강의하는 야, 사진. 그새 뭘 찾아봤어? 그거 입고 강의 중이에요. 강의 심지어. 아니야. 강의 아닙니다. 뭘 가지고 아직 있는데? 해놓으셨어요? 그거 옆에 선욱이에요. 선욱이 자른 거예요. 아, 셀카 찍고 있는 거야. 여기서 여기야 거 아니야. 여기. 나는 손을 올리고 있어서 강의 사진인 이거 줄 알았네요. 확대 되나요? 확대요? 이거 되나? 확대 안 돼요. 그래서 돼요. 해놨어요. 오. 요새 돼요. 난 안 돼. 아, 여기 배경이시구나. 마팔 없음. 마팔 없음이 아니고요. 팔로워 수를 보세요. 몇천 명이잖아요. 아니 마팔 안 해준다고요. 아 네. 네. 팔로잉은 안 하죠 제가. 선사기는 뭐예요? 선사기. 정현섭 변호사님. 여덟 팔로우 할 뻔했는데 실수로. 선사기가 뭐예요? 선사기요? 네. 뭐 선택형 살인 기록형인데 별로 의미 없는 얘기 같아. 왜 줄인 이 방송에서 별로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아. 왜 줄였냐? 아 제가 처음 그 단어를 썼죠. 아 네. 진모는 뭐예요? 그만해요. 진더벨 모이지엠이에요. 진모는 요즘 애들도 쓸 텐데. 진모. 네. 아무튼. 네. 하여간 반격의 첫걸음님 하여간 네. 찐 애청자이십니다. 그다음에 김짜장 그만짜장님께서 또 시간을 쪼개서 분 단위로 초 단위로 네. 내용을 주셨는데 네. 아, 그냥
많은 내용 중에 뭐 유교 보이의 의견과 미래 네. 발전적인 발언. 그렇죠. 네. 민트정님의 확고한 의견, 솔로몬은 과연 유교인가? 아, 그 이게 포인트죠. 요 정도 무슨 얘기를 했었죠, 제가? 하여튼 그 하여간 유교 걸 조선 하여튼 네. 요 시간별로 다 써주셔가지고 너무 네. 우리가 정성껏 해가지고 좋은데. 다 소개를 해드리기가 또 댓글로 조금. 읽으면 좀 네. 청취자분들이 몇 분 몇 초에 뭔지 네. 모르니까. 네. 아, 이 내용은 있네요. 차라리 좀 요약해서 두세 개만 남기세요. 문이과 도발. 문과 네. 문과. 아 이건 뭐, 최 그거 뭐지 뽀얀거탑 얘기인가 봐요. 네. 근데 이 김짜장 그만짜장님이 이거보다 저는 이제 우리 방송 기여도가 은근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 고인물 톡방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기사를 많이 올리세요. 법률 주자를. 아, 그래서 그래요? 오늘 집탐도 아마 김짜장 그만짜장님이 제일 먼저 올렸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는. 근데 화판은 우리가 한 걸 하자라고 했는데 그걸 뒤늦게 올리실 때도 있는데 보통 이분이 빠르세요. 엄청 그러니까, 빨라서. 예. 예측을 좋아하시네. 제가 금방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좋아. 들어오면 좋아. 네. 이게 제 주제를 고르는데 항상 어려움이 들어와. 있어서. 네. 그 민트 이런 걸 그러니까요. 하지 말고. 화판도 구해주시고. 오늘 이후에 몰래 들어갈 수 김선재로 들어와. 김선재로. 대혼란을 주는 거야. 아시죠? 저 절대 안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게 박하정인 거야. 김선재 안 들어오니까. 네, 비밀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네. 이분이 은근히 기여도가 높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다 들으셨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다 찍어주셨던 거겠죠. 네. 네. 그러니까요. 예. 이제 네. 타임라인 댓글은 그만 달아. 읽기가 애매해 우리가. 그래서 아, 네. 그래.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좋은데. 거기다가 이제 패널분들 감기 등 건강 조심하시고요. 화이팅! 아자아자. 네. 김짜장 그만짜장님이 또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름이 되었어요. 여름. 완전 여름입니다. 이제. 그러게요. 어제 밤에 모기한테 엄청 많이 물렸어요. 네. 모기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갑자기? 혈액형? O형인가요? AB형입니다. 어? 나도 AB형인데? 와 정말요? 미쳤네. 미칠 것까지야? 피 미쳤다. AB형 잘 없거든요. 많지 않죠. 네. 약간 독특한 조합이네요. ESTP와 AB형. 그렇죠. ESTP도 진짜 없어요. 그런데 김짜장 그만짜장님이 어제 단 댓글을 제가 봤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글. 진짜 마지막이실 수민 PD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종 의견 잊지 말아주세요. 축덕숙덕에 갈비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셨고요. 자, 수민 PD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누구야 저 사람? 아니 저희가 네, 제가 빠뜨렸네요. PD가 바뀌었네요. 우리가 저희가 저번 주에 이렇게 방송을 못 하는 사이에 네. 수민 PD님이 떠났습니다. 이렇게까지 방송 못 하는데 난 못 있겠다 하면서 그만 쉬어 이러면서 가버렸죠. 풀 털고 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네. 네. 혹시 오늘 그러면 새로운 네. PD님이 이미 오신 건가요?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 와. 한 말씀 하세요. 오셔서 마이크에 한 말씀 네. 하시죠. 안녕하세요. 박아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한번 회식을 해서 또 한번 그러시죠. 네. 모이는 자리를 가진 뒤에 6월쯤에 한번 네. 가볍게 식사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란 PD님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합니다. 네. 저희 댓글 소개해 드렸고요. 날로 먹는 청사진은 없습니다. 네. 2주가 지났는데 그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을 거라 믿고요. 네. 네. 일본식 리액션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그 못하는 사이에 저희끼리 이런 판결이라고 하는 여러 얘기를 나눴던 정말 판결입니다. 정말 황당한 판결들과 네. 등등. 어쩌다 마주친 판결. 에이씨는 미성년자이던 시기 온라인을 통해서 30대였던 전업 주식 투자자 B씨를 만났습니다. A씨는 성인이 된 이후로도 B씨를 지속적으로 만나서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데요. 대신 증권 계좌를 관리하며 주식 거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반포세무서는 A씨가 4,300만 원의 이자 소득을 얻고 이후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자 자금 출처 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 B씨로부터 9억 3천여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5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냈는데요. 이 소송에서 조건 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이고 따라서 무상으로 받은 행위가 아닌 만큼 증여로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조건 만남 대가로 받은 9억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대가로 받은 어떤 용역에 대한 수익
용역인 것인가? 용역? 네네. 아니면 증여인 것인가? 이거 이 돈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원은 지금 증여라고 본 거죠? 증여세를 부과했으니까.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서로 성매매와 아닌 거에 이제 구별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귀는 사이야. 근데 뭐 남자든 여자든 한쪽이 돈이 많아. 한쪽이 돈이 없어 좀 힘들어해. 그럼 이제 계속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귀는 사이니까 안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다 중요해요? 그거 다 중요하죠 사실. 근데 많이 도와준 거라서 문제가 된 건가요? 라기보다는 금액이 이게 또 미성년자니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사귈 때 근데 우리가 성관계 할 수 있잖아요 사귀니까. 그리고 돈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럼 그것도 뭐 아주 넓게 보면 그러면 성매매냐. 한쪽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사실 이 구별이 어느 선에선 될 거예요 아마. 그죠? 오로지 정말 성관계 성관계를 가져주면은 뭐 돈을 뭐 얼마씩 준다 한 회당 뭐 이렇게 되면 완전히 성매매가 되는 거고. 참 어려운 문제인데 문제는 성매매와 증여라고 했을 때 이걸 성매매로 봐도 성매매가 불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소득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일하고 버는 돈이 그것도 소득세로 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물릴 수가 없는 거죠. 이 돈 자체가 불법적인 돈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쟁점이 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은 예전에는 본인이 뭐 판결 받을 때 그 형사 사건에서 성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인 관계고 단순한 증여다. 성매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결국 이제 세무당국에서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돈을 성매매가 아니고 연인 관계에 준 거면은 그거는 확실히 증여잖아요. 그래서 증여세를 물리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딜레마에 처한 거죠, 이분은. 하나를 골라야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매매가 아니라고 사랑해서 연인 관계. 사실 우린 진실은 모르지만 뭐 미성년자하고 성관계 가진 것 자체가 이렇게 돈이 결부되면 다 이거는 성매매가 되거든요. 그리고 돈의 사실. 금액이 크긴 크다라는 생각이. 그냥 금액이 좀 주기에는 너무 크죠. 금액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성매매 그만큼 사랑의 크기가 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본인이 나는 아무리 사랑해도 9억 못 줄 것 같아. 본인이 만약에 나 이거 성매매다. 성매매 대가로 이제 와서 이제 말을 바꿔서 성매매 대가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준 거다 나는. 라고 주장했으면 증여세는 안 내나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아요. 성매매로 처벌받고 증여는 아닌 거죠. 액수가 이렇게 커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세무 현실적으로 이렇게 큰 건 뭘 좀 매겨야 되지 않냐라는 강력한 의지는 있겠지만 정말 이게 성매매다 완전 성매매다 라고 갔으면은 증여세를 매기긴 좀 애매한. 그렇다고 소득세도 못 매기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 난 처벌을 받겠다 이런. 근데 저 궁금한 근데 이분이 한꺼번에 선택한 거예요. 예전에 처벌 안 받아 이렇게 말했다가 이미 세금이 나올 줄 몰랐겠죠 이분은. 네. 이제 나오고 나니까 이제는 또 이분 또 말을 바꿨을 걸요. 세금이 나오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게 현실적으로 불법이긴 하지만 성매매 관련된 업소들도 많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수입은 그러면은 거의 안 잡히는 거네요. 아예 안 세무 당국이 지금 아예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현금 거래를 하게 카드도 하나? 카드도 근데 이거는 갑자기 큰 돈이 생겼고 집을 뭐 샀고 이것 때문에 들킨 거네요. 근데 성매매도 만약 카드를 하면 뭔가 다른 매출일 척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술집인 술집처럼 척. 그렇게 하지 뭐 않을까요? 그거는 세금을 내겠죠. 소득세 이런 건 내긴 내겠죠. 그거는 그 남자분이 이제 돌려달라고 7억 대여금 반환 소송을 했는데 아 진짜? 지고 그다음에 남자가 졌죠. 예, 사기로 고소까지 한. 아 진짜? 난 그건 몰랐네. 근데 그 불기소가 나왔어 이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쪽에선 이긴 거죠. 대여금 반환에서는 연인 관계라서 대여가 아니 그때 또 대여 쟁점도 있어요. 대여냐, 증여냐, 성매매 대가냐. 연인 관계도 대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송이 많아요. 많습니다. 돌려받으려고 그러는데 증여다 하면 이제 빌려준 사람 내지는 준 사람이 지는 거고. 근데 요번에 세금 내라 그러니까 조건 만남이라고 말하신 거예요, 이 여자분이. 또 말을 바꾼 거죠. 본인 왜 이렇게 목이 메었어? 지금 너무 과몰입한 거 아니에요? 하늘 물에 드세요, 빨리. 누구 쪽에 몰입한 거예요? 세무당국에 몰입한 거예요? 아, 세무당국은 받았네 돈을 지금. 네. 유일한 위너네 여기서. 돈의 성격이 진짜 애매한. 그러네, 세무당국이 승자네요. 다른 주장도 했어요. 9억 중에 5억이 다른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구속된 B 씨가. 그러니까 남자분인 거. 또 다른 사람이 있어? 다른 그 사람이 위자료 명목으로 자기한테 준 거라는 주장도 했대요.
약간 자기를 두고 다른 사람과 뭐 이렇게 해서 위자료 못 먹어줬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재판부는 그 5억이 위자료 명목으로 준다는 것도 좀 경험치에 반한다. 너무 큰 돈이고 이런 민사랑 형사랑 네. 있을 때 이제 형사 사건의 뭐 결과가 민사에 바로 매칭되는 건 아니지만 유력한 네네. 증거로서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 핵심인 거죠. 뭐 조서에서 이런 식으로 진술해 두었던 것들 연인관계였다라고 얘기해 두었던 게 뭐 그걸 뒤집으려면 다른 큰 증거가 필요한데 네. 민사에서도 형사에서 그 쓰여졌던 조서들을 그 증거로 채택을 해서 이 주장을 배척한 거죠. 세금도 네. 넓게 보면 민사니까 그렇게 네. 말씀하시고 예. 참고로 위자료는 증여 아니죠. 위자료는 손해배상을 배상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자료 주장한 거죠. 그냥 받으려고 자기가 증여세 안 내려고 이거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조건 만남의 대가랑 위자료 네. 그쪽으로 하면 증여세는 안 내니까 그럼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은 돈이랑 위조를 받은 건 세금 안 돼요? 네. 그건 손해배상으로 봐야 되니까. 정말 알았어. 네. 좋은 네. 정보네요. 네. 먼저 이게 대여금 소송을 했다가 또 치고 네. 형사로 고소했다가 또 무혐의 나고 증여세를 부과하니까 부과처분 취소소송까지 한 진짜. 네. 이분도 열일 하셨어. 대단하신데. 증여세는 못 막은 거지. 지금 한 건으로 몇 개 지금. 어쨌든 뭐 항소심에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민형사가 언제나 똑같이 가는 건 아니니까. 반포세무서하고의 대결. 네. 네. 흥미진진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판결도 하나 더 있어요. A씨는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툰 뒤 휴대전화가 차단당하자 9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29차례 전화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4개월을 선고했지만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갈렸는데요. 1심은 문자와 전화 모두 스토킹 행위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부재 중 전화 기록을 남긴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A씨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저희가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그 사건이 그래서 올라간 건가요? 네. 아, 똑같은 그 사건이에요? 네? 응? 똑같은 그 사건이에요? 네. 네. 우리가 아니 그 부재중 전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게 가서. 무죄라서 좀 안타깝다. 이것도 부재중 전화도 선재가 그 얘기하지 않았나? 이 부재 뭐랬지? 실제 겪은 사람 있다고. 아, 겪은 사람 있다는 얘기도 하고. 못 써요 핸드폰을. 부재 중 뭐 스물 몇 통 찍혀 있으면 얼마나. 아니 찍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 얘기했던 건 그걸 계속 걸기 때문에 핸드폰 사용을 아예 못 해요. 쓰지 못해요. 그게 만약에 업무에 사용하는 폰이면 업무 방해도 되는, 영업 방해도 되는데. 이 사건 그 재판 연구관께서 또 우리 최종 의견을 들으셨네요. 네. 오. 아 농담인데. 오, 진짜요? 아니 농담이래. 아 농담이래. 네네. 들어서 진지하게 또 들었네. 아, 너무 진지하게. 우리가 지금 요즘 재판부에 주는 영향이 너무 커지고 있죠. 아 근데 법원이 우리의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실제로. 그렇죠.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거는 스토킹 중에 부재중 전화가 여러 개 찍히는 거는 흔한 일일 수 있어요. 엄청 흔하죠. 엄청 흔한 일일 것 같아요. 전화를 하는데 내가 안 받으려고 하면 이런 일이 바로 생기는 거니까. 어쨌든 법리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스토킹 처벌법에 보면 이제 음향이나 글을 도달시켜야 처벌받거든요. 음향이나 글을. 네. 그러니까 뭐 음성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통화를 해서 이제 말로 스토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자로 나 너 지켜보고 있어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카톡 이런 걸 계속 보내야만 처벌하게 딱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음향에 벨소리는 안 들어가나요?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음향에 벨소리도 들어가기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음이냐 네. 벨소리냐에 따라서 너무나 우연한 사정에서 달라진다. 근데 그것을 그래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제가 뭐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기보다는 우연한 사정이라는 표현을 그때 썼어요. 들어보시면. 네. 근데 대법원은 우연한 사정으로 처벌하고 안 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음향이나 문자를 도달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부재중 전화는 사실 원래 무죄 논리는 뭐냐면 그 폰에서 찍히는 글자잖아요. 부재중 전화가 오면 부재중 전화 뭐 7통.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보낸 문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 스토커가 부재중 전화 몇 통이라고 글을 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 내용적인 게 전달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무죄로 봤던 건데 이번 대법원은 A씨가 B씨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파를 발신했고
이 정보가 기지국과 교환기를 거쳐 B씨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후 A씨가 B씨와 전화통화를 원한다 또는 원했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3개 존재를 과시를 한 거지. 네, 이 세 개를 통해서 결국은 이 법이 처벌하고 하려고 했던 음향과 글을 도달시킨 거라는 거죠. 오, 저는 이해됩니다. 이해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했구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사실 내용이 정확히 있는 것만큼이나 무서울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때 그 얘기에 모두가 공감을 네. 했죠.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요는 내용의 정보가 벨 소리로 변형되어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제대로 하려면 법을 더 명확하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저는 이 판례 논리가 억지 같아요. 저는 이 판례 논리에는 전혀 동의가 안 되고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논리를 이 문구를 만들었어? 가지고 너무 구차하게 확대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 만들었다고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법이 이제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으로 처벌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네. 그래서 그거를 빨리 국회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네. 뭐 중요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여러 가지도 안 하고 있는 국회가 언제 할지 그게 좀 걱정이고 그래서 이제 역으로는 국회가 너무 안 하니까 법원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통해서라도 처벌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는 거는 다 동의하잖아요. 스토킹이 다 이건 너무 괴롭히는 거야. 이건 너무나 스토킹이죠. 라는 건 이제 깔아놓고 거기에 이르는 길을 만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권력분립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입법이 있고 사법이 있는데 사법을 통해서 사법행위를 통해서 입법을 하면 안 되니까 그게 바로 확장해석이거든요. 그렇죠. 법규정을 가지고 막 너무 넓게 해서 그럼 이제 국민들이 이거는 사실 처벌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식이 반복되면 이제 법규정에 대한 해석이 고무줄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은 좀 저는 억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당히 넓은 확장에서 결론은 해피엔딩인데 그건 맞아요. 결론은 뭐 요 자식을 요렇게라도 처벌하면 좋긴 하겠는데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몇 회부터 되는지 그렇죠. 근데 반복 스토킹 행위는 원래 반복이라고 돼 있으니까 글쎄요. 뭐 그런 문제도 남는데 그리고 연인 관계 아니면 예를 들면은 그런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 연인 관계 아니면 더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신 거 연인 관계도 적용되냐? 아니 예를 들면은 뭐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10통 20통씩 할 수도 있잖아요. 질문을 이제 좀 다르게 해석해 보면 스토킹 의도 없이 뭐 이런 건가요? 그 스토킹인데 근데 뭐냐면은 얘가 안 받아 근데 네. 10통씩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인데 뭐 일을 하느라 급히 찾아야 돼서 이런 거 말고 그냥 하는 거 아니 업무 여도 10통씩 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아 그 얘기였네. 업무 여도 10통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너무 급한 안 받으면 10통 해야죠. 이상한 사람이 여기 있었네. 저는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 일단 문자를 기자 세계에서 전화를 안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자를 남기고 뭐 보통은 이렇잖아요. 안 받으면 몇 통 해보고 안 되면 문자를 남기고 뭐 그래도 안 받으면 또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안 받는다고 그 자리에서 뭐 10통 20통씩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업무상 급하면은 10통도 할 수 있다는 사람과 그것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갈리기 때문에 아니, 어떤 상황인지 그 스토킹 있어야죠. 처벌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스토킹 처벌은 어려울 것 같고 스토킹은 뭐랄까 괴롭히는 행위인데 물론 선재 생각에는 그것도 넓지만 괴롭긴 해요. 저는 10통 누가 한다 이런 바로 그럼 그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아 그렇네 방법이 있네. 그렇게 해야 될 거야. 방법이 있네. 자, 솔루션 드렸습니다. 솔루션 네. 그러면 그리고 하영 기자님 직장 내 괴롭힘 조심해 주시고요. 아 저 10통씩 안 해요. 안 하죠. 9통 네. 아니 그 앉은 자리에서 10통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급하고 뭐 방송을 연결해야 되고 막 이런데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럼 전화를 했다가 끊고 한 1분 있다가 또 하고 뭐 이런 뭐 앉은 자리에서네요. 네. 저도 여러 번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10통은 이상하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걔가 응급실에 있지 않는 이상 10통은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두 자리 정도 넘어. 두 자리는 사실 두 자리 아니어도 제가 급한 일 있으면 9통까지 할게요. 네. 저는 웬만하면 싫어하긴 합니다. 많이 하는 거. 네. 카톡, 아니 아까 10통 카톡 남겨놓을게요. 카톡 남겨놔. 네. 네, 문자를 남기면 되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이 법에서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은 뭐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뭐 아까 말씀하신 글, 말 이런 것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였다면 정확하게 이것도 보완하려면 글, 말, 보,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걸 시도했으나 뭐 기록에
그렇죠. 만 이게 남은 행위도 정말 포함한다. 잘 얘기한 게 뭐 이런 건가? 저 이게 미수라고 미수범을 처벌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도달시키는 게 기수면 네. 부재중 전화를 미수로 봐서 네. 뭐 그거보다 좀 약하게 처벌한다든지 뭐 어쨌든 뭐 네. 근데 부재중 전화도 뭐 1290통 뭐 이러면은 좀 처벌을 또 강화한다든지 네. 뭐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예전에 이제 부재중 전화를 이렇게 비워놓는 게 말이 되냐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렸고 이게 이제 어떤 판례로 남아서 앞으로 하급심에서 부재중 전화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나올 확률이 좀 더 높겠죠? 좀 더 그렇죠. 높은데 말 안 들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 논리를 판사들은 싫어할걸요 아마 대체로 네. 법 쪽에서는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서 전화판으로 우리가 왜 법을 바꿔서 사람을 처벌하냐 뭐 이런 논리가 있어라고 생각해요. 전화판은 아니고 전화반이요. 전화반이요. 그냥 네, 소부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전압이 해도 말 안 들어요 일심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그 양심의 양심적 변형 여부죠. 그거 네. 뭐 일심마다 다 판결 달라가지고 네. 뭐 나름 소신 있는 분들은. 네. 대법원 무시하고 하고 위에서 깔려면 깔아 이러고 그냥 합니다. 그게 재판부의 독립이죠 사실. 네. 아무튼 그게 옳고. 예. 또 어떻게 법이 또 바뀌는지 이런 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중탐구. 지난 20일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었대요.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가해자의 지인인데 당시 기사랑 판결문을 캡처해서 업로드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른이 돼서 초등학교 선생님, 소방관 이런 공직에서 일하고 있다. 강간범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내 자녀도 강간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요. 경기도 교육청이 30일자, 오늘자네요. 오늘자로 이 수원 지역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A씨에 대해서 면직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소방관은 아니고. 소방관은 아직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네. 누군지. 네네. 이 글에 수원이라고 교사는 써 있었거든요. 이 글 네. 올라오고 교사도 누군지 드러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죠? 교육청에서 뭐 누군지 말할 수 없다.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다가 결국은 찾아낸 거죠. 네. 사람들이 찾아낸 건가? 본인이 병가를 내고 이런 상태였다고 해요. 이게 알려지고 나서. 티가 났군요. 네. 이렇게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금 뭐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매우 요구되는 직업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이를 허용해야 할까요? 라는 네. 질문을 오늘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근본적으로는 전과자를 원래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뭐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도 네. 또 사회 복귀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긴 하는데 네. 문제는 성범죄자라는 거죠. 뭐 성범죄자만 뭐 차별하냐. 뭐 그런 차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성범죄자가 지금처럼 초등학교 교사가 되면 성범죄자는 또 여러 가지 범죄 중에 재범의 우려도 높은 사람이고 네.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몰랐어요. 이 사건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2010년에 벌어진 일이고요. 피해자가 만 13세의 여아, 당시 지적장애 3급, 신체 4급인 장애 아동이었고 대전지역 고등학생 피고인 16명이 이 아이를 유인해서 성폭행하는 등 뭐 여러 번 이렇게 성폭행을 한 사건이라고 네, 해요. 한 달 동안 뭐 10여 차례 이상인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비공개로 선고가 내려졌는데 재판에 넘겨져서 이 보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일 무거운 게 4호 처분, 단기 보호 관찰 이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형사 처벌이 아닌 거죠, 이거는 보호 예, 처분은. 그렇죠. 네.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네, 당시에 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판결문 일부 캡처된 거 내용을 보면은 합의를 했나 봐요. 피해자 아버지하고 네. 피고인의 부모들. 500만 원에 합의했답니다. 아, 다 합쳐서요? 그리고 아버지는 무직에 일용 노동에. 네.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아니 그리고 드라마에 건데, 나오는 에이, 영화니까 그랬는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가족이면 동훈이 엄마 그렇지 거의 뭐 동훈이 엄마 같은 글로리에서 아 동훈이 글로리. 아 벌써 글로리 잊었구나 동훈이라고 하는 엔진인가 거의 동훈이 엄마 같이 그렇게 우리가 뭐 악독한 아버지인지까진 모르지만 근데 사실은 무책임한 건 확실하죠. 두 번 당한거나 다름 없는 거죠 이거는. 근데 더 많이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뭐 저도 이거 좀 조사해 보니까 그 이제 뭐 일단은 그 아버지도 이제 어머니가
죽었나 아마 이혼을 했나 제가 그건 잊어버렸는데 네. 어머니가 없어요 네. 지금. 그래서 그 일용노동을 하니까 네. 뭐 본인도 힘들긴 하겠죠. 그래서 애를 복덕방에 맡겼대요. 근데 복덕방 주인한테도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네, 시설에 가게 된 건데 네. 이 아버지는 그 돈으로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는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해서 들어봐야 돼요. 500만 원으로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없이 살고 어렵게 살고 뭐 그런 거는 분명히 이 아버지도 네. 뭐 알코올 중독에 힘들다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는 알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범죄에서 합의를 500만 원에 했다라는 거는 좀 확실히 좀 나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들었을 때는. 네. 그리고 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때 고2였나 보죠. 그래서 이제 모두 고3에 올라가는 뭐 대학 입시 등 인생의 중대 기로에 서 있는 학생이며 이게 몇 년도에 이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2011년에 나왔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에. 네. 네. 그때만 해도 이런 논리를 판결문에 써도 괜찮았나 보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학교 얘기도 좀 하면 학교에서도 상당히 이 사건 이후에 얘들 전체인지 일부인지 모르겠는데 네. 봉사상을 네. 주고 그 다음에 더 열받는 건 이제 애들이 공부를 또 잘하는 애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됐겠죠. 네, 그래서 얘들의 대입에 지장이 없게끔 아니, 합의 처리하고 60년대 얘긴 줄 알았어. 봉사상을 주고 이 판결문이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재판부에서도 뭐 재판부도 사실은 이게 뭐 경찰도 처음에 이제 그 이게 사건을 좀 작게 본 것 같고 검찰도 그렇게 한 것 같고 법원도 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뭐 피해자 아버지가 합의됐다고 처벌하지 말라고 탄원서를 내니까 뭐 그게 너무 커버린 거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무슨 뭐 봉사상 뭐 이딴 거 해가지고 내고 하니까 그러니까 피해자의 편을 들어준 사람 아무도 없네요 지금. 네 그렇죠. 바로 없었던 거네요.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근데 그 피해자가 미성년의 장애인 정신적으로 장애인이니 예, 자기 스스로 보호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일 것이고 근데 이 가해자들이 나이상으로는 형사처벌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나이지 네, 않나요? 만 14세 이상 촉법은 넘어갔으니까 범죄소년? 고2면요 네. 이렇게 말하는 게 모르겠지만 어른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1년 있으면 대학 간다면서요 판결문에 1년 있으면 어른 되는 건데 네 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네. 그 소년 보호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와중에 그 검찰 말씀 나오셨는데 검찰로는 안 간 것 같고 이제 소년 사건 아 검찰에서 보호 사건으로 해버린 그렇죠. 거죠. 예. 그 경찰에서 바로 법원으로 보내는 그 보호 사건 소년 사건은 중하면은 경찰에서 옛날처럼 그냥 그렇죠. 검찰에 보내서 아예 형사 절차까지 가는 케이스가 있고 경찰에서 조금 뭐 경하다 싶은 느낌에 좀 보호해 주자 소년 네. 사건들을 좀 약간 감형해 주자 뭐 그런 느낌 아니지만 그냥 바로 법원에 보내서 소년부 송치라고 해서 검찰을 안 거치고 법원으로 바로 보내는 아 이거 제가 지금 몰라서 모르는데 그 프로세스에 검찰 개입이 아예 없나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뭐 판단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뭐 보호처분 사건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지를 해서 보냈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 아마. 있겠죠. 제가 듣기로는 이게 검찰도 좀 보호처분에 책임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법원에 가면 검찰의 손을 떠나는 거니까. 어쨌든 네. 예. 검찰이 사건, 직접 다루는 사건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보호 사건 가면은 이제 소년 사건을 해보면 이제 재판을 가서 부모님들 같이 나오고 그 저희 변호사들이 같이 나가서 검찰 없는 상황에서 그냥. 재판장님 앞에서 소년부 사건 예. 애한테 얘기 들어보고 변호하고 그날 바로 결론이 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소고기를 잡고 이런 게 아니라 넷플릭스 예. 소년 심판에 보면 나오잖아요. 소년 심판에 금방 끝나고 막. 근데 지금 천종호 판사님 화났던데. 왜요? 저 아니 이건 너무 얘 주제가 앞으로 세지만 소년 심판 넷플릭스에서 어떠한 그 언급도 안 해주고 네. 아예 그냥 허락도 안, 얘기를 몇 개 물어보더니 그냥 쓰고. 근데 이제 이분이 판사님이니까 이걸 막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본인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본인이 난리도 아니야.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넷플릭스에서 일을 드럽게 잘못했다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판사가 어차피 영리행위를 못하니까 뭐 그런 건 있는데. 네. 그리고 이분이 이게 뭐 행사를 하면서 법원에서 이게 뭐 넷플릭스 소년 심판에서 있었던 나왔던 내용이다라고 했더니 넷플릭스 그거 못 쓰게 하고 뭐 그렇게 했다던데요. 그래서 내가 반대로 황당해가지고 이 소년 심판 욕해야 되는 건가 하고 자세히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찾아봐 주세요. 네, 저는 확실한 그분 걸 이제
따와서 당연히 누가 봐도 구분인 게 예를 들어서 거기 김혜수가 이름이 십은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종호 판사가 이름이 천십호예요. 10호를 많이 내려가지고 근데 아. 거기서 심은석인데 십은석이라고 불리거든요. 10호를 많이 내 그런 건 뭐 완전히 그분이죠. 그분 얘기를 한 건 지금 아무도 부정 안 하는데 그냥 몇 개 에피소드만 물어보고 그냥 갖다 썼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 얘기 앞으로 몇 프로에서 미안합니다. 10호면 장기소년은 정치 네. 각자 찾아봅시오. 판사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네요. 아니면 뭐 미성년이나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 대리 많이 하시는 우리 김예원 변호사님 얘기도 궁금한데 네. 제가 방송 오기 전에 페이스북 좀 찾아봤거든요. 요건 아직 언급이 없으셔가지고 네. 언급하신 게 있으면 또 제가 이렇게 네. 내 얘기인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네. 언급을 하시겠죠. 당연히 그분도 보호처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단기 보호 관찰이었던 거고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고 소년법에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 나이니까 다시 한번 뭔가 앞으로 커갈 날이 많고 뭐 이런 취지겠죠. 이 자체는 당연한 거죠. 네. 취업 제한 이런 거 못 한다는. 네, 이 자체만으로는 뭐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람이 교사가 된다? 예, 아무런 뭐가 잘못돼서 이 사람이 교사가 됐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죠. 이게 소위 사회적 일이었고. 무죄 처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과가 전혀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보호 처분을. 네. 그 제가 보다가 이 중에 가해자였던 한 명이 그 대학의 서울의 유명 사립대에 입학 사정 관제 리더십 전형으로 입학을 했었는데 이제 뭐 봉사를 많이 했다 이런 내용 추천서 받아가지고 이제 냈는데 이 사건 내용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보도가 되고 막 알려지면서 기사가 나오고 왜 어떻게 이 사람이 리더십 전형으로 가냐 논란이 되니까 정시도 아니고 네네 합격을 했어요. 입학을 심지어?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교육청에서 감사에 들어간 거죠. 왜 이렇게 추천서가 나갔고 왜 이건 누락이 됐고 그 당시에 네네 그래서 아. 당시에 반장도 하고 부반장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런 걸로 지적이 됐으면 반장 부반장도 못하는 규정이 학교 있죠. 규정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도 다 무시가 된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적발이 돼서 당시에 뭐 담임, 뭐 생활지도부장 정직 이런 징계가 나왔고 이 학생은 합격 및 입학 취소가 그 대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성범죄를 해서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입학 서류 내고 할 때 허위로 내면은 취소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 거고. 사실 정시로 예를 들면은 네. 봤으면은 전혀 뭐 취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수능 뭐 수능 100% 전형 이런 걸로 갔다면 정시로 했으면 뭐 그럴 취소가 수도 안 되죠. 있겠죠. 근데 뭐 생기부에 이걸 적어야 되는데 그걸 누락했다 이랬으면 또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거고. 아, 그럴 수는 있겠구나. 네네. 하여튼 이게 발각이 돼서 이렇게 그 네. 당시에 됐군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 차원에서 막 이 사람이 어떻게 좋은 대학교에 와 막 이런 차원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따내죠. 그죠? 얘는. 네네. 지금 우리 교사가 된 사람 때문에 네. 이걸 했는데. 우리 옛날에 그 학폭 가해자 그쵸, 그쵸. 처벌 뭐 네. 그 입학 취소하는 뭐 그런 얘기도 했었던 건데 그거랑 유사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거였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이 교사 같은 그치. 경우도 교사요? 아니 교사까지 아니고 이 학교 네. 말입니다. 대학이나 뭐 이 대학이나 이건 학교에서. 이제 그냥 그 허위 서류 때문에 이제 네네네. 입학 취소된 거죠. 네, 네 그렇죠. 이번에는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조변 말은 이제 이런 경우는 좀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저도 성범죄 같은 경우는 그때도. 근데 규정이 없는 걸 어떻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사실 그 학폭 사건이 대입에 과연 불이익을 주는 게 옳으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이긴 합니다. 예, 학폭 사건 예. 당시에는 네. 기억하고 있나 보네요. 되게. 왜냐하면 저는 줘야 된다고 주장했던 아, 사람이기 때문에. 살기가 있어 눈에. 근데 그게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다 이러면은. 아, 또 그런 것도 그런다.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범죄 아니고 이제 학폭이야. 누굴 좀 왕따를 했어 막 이런 식으로 괴롭히고. 실제로 이거 이번에. 선생이 돼. 그러면 자기 반 애를 왕따 시키겠네. 그러니까 언론에 또. 나오고 나서 엄마들이 막 혹시 우리 선생님 아니냐 막 이런 게 많았다면서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성범죄는 진짜 사실 말할 것도 없고 왕따 사건의 가해자도 저는 뭐 사실 대학 입시에 따로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가 내가. 취업으로 바로 약간 사범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바로 연결이 되니까 교대나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제가 어떻게 교대... 입장을 좀 바꾸는 걸로. 아니요. 바꾸지 마세요. 세 분 다 입장이 같은 거 근데 또 교대 사범대만 뭐 못하게 한다? 이것도?
보호 처분도 못하게 한다? 아니 근데 뭐 저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학폭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고 사실은. 네. 성범죄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좀. 성범죄는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성범죄로 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교대에 진학하면 안 됩니까? 엄밀히는 형사 처벌 안 받았는데. 바로 그 문제네. 여기. 이것이 핵심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죠. 청취자분들이 잘 못 들었어요. 성범죄로 보호 처분을 받은 고3이 교대에 가고 싶습니다. 어디 서울교대인가요?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요? 네, 서울교대에 가고 싶은데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뻔뻔한 아이디어이긴 보호 하네요. 보호 처분 기록을 다 틀리니까. 내라 대학 입시 때 해가지고 성범죄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왜 나만 가지고 물어봐요? 저도 생각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교육부에서는 자 이걸... 보호 처분을 못 바꾸는 거죠. 보호 처분을 받은 애인 거죠. 네. 근데 범죄는 성범죄죠. 네. 이거는 보호 처분의 원 두 개의 충돌 아닙니까? 보호 처분의 원 취지는 네. 이 아이가 나중에 범죄를 어렸을 때 저질렀기 때문에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이 기록을 남기지 말자는 그렇죠. 사회적으로 그런 취지죠. 미성년 때니까 그 취지인데 하필 이게 또 성범죄에 마침 네. 성범죄고 또 하필 마침 교육 네,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그러면 싶다. 학원 강사 정도는 어때요?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아니, 어차피? 초등학교 교사. 너 나 빠져나갈까 봐 그런 논리로 빠져나가. 아니 나는 애초에 좀 이해는 안 되는 게 아, 어렵네요. 그 서류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대학에서. 네. 꼭 네. 이게 법원으로 안 가도 서류 심사를 대학에서 하는데 서류를 통과했다라는 게 좀 신기한 포인트인 것 같아. 교대를 갈 때? 네. 왜 교대에서 보호 처분은 그냥 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네, 성범죄를 못 봤을 것 같은데요. 전과 경력 조회를 내라고 하지도 않고 학적부에 성범죄자라고 안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내라고 이제 요구를 내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 성범죄만. 성범죄만. 근데 성범죄도 진짜 많죠. 성범죄도 무슨 추행, 음란한 사진을 보통 많이 그리고 네. 폭행이랑 같이 가죠. 보통 네? 많이 가죠. 폭행이랑 같이. 아니 근데 뭐 음란한 사진을 문자로 보내는 것도 성범죄죠. 사실. 그렇죠. 저를 찾아. 근데 이게 단계가 네. 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사후 처분이 아니라 뭐 진짜 아까 말씀드린 뭐 10호나 뭐 소년원으로 갔으면 네. 그런 건 당연히 남아서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죠. 네. 소년원을 가면 이제 남은 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 보호관찰이라는 그 딱 어중간한 딱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년원도 남아요? 아니 소년원도 남지는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데 소년원을 가면 대학을 못 가죠 어차피. 아 근데 그런데 안 남으면 갔다 와서 가면 되지. 준비해서 그것도.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교육부의 입장은 뭐 어제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교육부는 이런 보호 처분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를 저질러서 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도 교단에 서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공감대는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아니 이게 보호 처분이고 이런 취지인데 어떻게 이걸 거르냐라는 입장인 거고 방법이 없는 거지. 다들 네. 내 애가 그런 선생님한테 배우는 걸 당연히 원치 네. 않지만 방법이 없는 거지.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레코드를 지우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별을 못하는 거죠. 지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성범죄만 지우지 말자. 그리고 몇 호부터 그러면 뭐 지우냐 안 지우냐 이것도 사실은 그런 것도 있죠. 립초에 거슬러 올라가면 왜 이 사람한테 보호 처분을 내렸냐. 저는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거죠. 애초에 형사처벌 그러니까 합의를 그러니까. 안 했으면은. 이 범죄 수위가 형사 처벌 수위 아닌가요, 솔직히? 아유, 당연하죠. 소년원에 각오도 남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때 판결만 잘 나왔어도 모든 문제가 이렇게까지 안 왔을 텐데. 아니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검사로 가서 기소 절차가 돼서 형사 처벌 갔으면 전과 남는 건데 그렇죠. 네. 지금은 이 소년원을 가더라도 10호 처분까지 무조건 맞아요. 소년으로 갔기 때문에 이 무조건 보호 처분 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기소를 해서 교도소에 갔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경찰에서 분류할 때 보호 사건, 형사 사건. 그렇죠. 이걸 때 이걸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 왜냐면 14세가 넘으면 형사 사건 가도 되거든요. 되거든요. 그러면 기소돼서 처벌받으면 당연히 전과가 남는 거죠. 근데 보호 사건으로 가서. 그렇죠. 근데 이거 그 정도 수위의 범죄 아니냐는 거죠. 선생님 되는 거랑 상관없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집단 성폭행이고 상대방이 미성년자고 장애인이고 예, 당연히 그런 거죠. 거기서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초등수사 때부터 판단을 이제 보호 사건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해버린 맞아요. 게 맞아요. 거기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함부로 누가 딱 잘못이라고 뭐 학교, 경찰, 아버지 뭐 등등 법원 뭐 여기서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첫 단계부터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근데 경찰 그래도 단계에서. 이제 문제 포인트는 남는 게 만약에 그러면 적당하게 받아서 적당한 게 웃기지만 적당하게 받아서 보호 처분을 받았어. 그러면 선생님을 시켜야 되냐? 이것도 사실은 남는 문제죠. 그 문제 사라지지 않는 거죠. 10호 처분을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 처분 중에 가장 센 걸 받아도 네. 아예 처음부터 형사 사건 가지 않으면. 뭐 참고로 요즘에 소년 사건에 대해서 점점 강화되는 추세긴 해요. 예를 들어서 10호가 옛날보다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뭐 그런 점은 있지만 네. 그거하고는 별개로 특히 뭐 누구 친구들이랑 싸우다가 때려가지고 뭐 눈 찢어져가지고 처벌 뭐 형사 됐다 이런 네. 거랑 네. 또 성범죄 더 나아가서는 미성년자 그리고 집단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 보호처분이 나오게 됐다고 해서 결국 그 질문이네요. 그 사람이 이제 아무 거리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로 가장 그런 네. 교사를 든 건데 그러니까요. 뭐 무엇이든 될 수 예를 들어서 뭐 소아과 의사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다 되는 거죠. 뭐 기자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고 뭐 다 되는 거죠.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가 지금 있긴 한데 이것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서 몇 년간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보호처분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니까 그렇죠. 완전 그러니까 분리돼 있으니까 추가로 이렇게 부과를 한 것이고 이마저도 이것도 성범죄자는 이런 직업군에서 평생 앞으로 절대 일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긴 하죠. 이 어디 돼 있나요? 유치원 초중고 네. 개인과외 교습자 수목원은 왜 못하는 거죠? 뭐 이게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이 중에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가 안 되는 곳이 아 퀴즈예요? 네 퀴즈입니다. 아 이게 퀴즈를 낸 거구나. 대본에 보니까 이건 진짜 우리도 변호사도 모르겠네. 맞춰봐야 유치원 돼. 초중고 이거는 제한 될 거고요. 대학 됩니다. 제가 대학교 로스쿨 특강 갈 때마다 성범죄 전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요즘에는 출연자 섭외할 때도 해요. 아 정말 네. 개인과외 교습자 개인과외 교습자는 못 막 아니 근데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영화 상영관. 상영관은 뭐 상관없다고 했을 것 같은데 수목원이요? 수목원 너무 야 이거 문제 좀 아 왜 문제 잘 낸 건가 뭐네. 수목원. 수목원은 성범죄랑 수목원이랑 뭐 나무 키우는데 뭐요? 아니라고요? 빨리 해. 너무 시간 다 돼가 빨리. 아, 아니, 네. 이것도 공동 경비원. 아 이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근무하는 경비원. 이건 내가 맞추기는 힘들고 해야 될 거랑 안 해야 될 걸 지금 나눠볼게요. 멀티방이 뭐지? 아 그 요즘 10대 탈선의 장소구나. 가서 저기 그렇게 뭐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고? 아, 10대 탈선의 그러니까 10대들의 모텔이죠 여기가 멀티방.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침대도 있고. 네. 아, 그래요? 네. 샤워실도 있고 이렇게 네. 있다 하더라고요. 멀티방은 멀티방을 운영하는 거죠. 네. 상관없을 것 같고. 국악원 이거 지금 문제 너 여기 문제 약간 개그 넣었어. 아니 심각한 문제인데. 아니에요 빨리 개그 넣었어. 국악원. 국악원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아 국악원 아이씨 국악원도 누가 가르치는 거죠. 이것도 상관 있고 그렇죠. 노래방. 노래방 자체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고수부지가 뭐예요? 수목원 같은 개그 거. 개그 하려 그래. 고수부지 있었어요. 고수부지 있었다고요? 답이에요? 방송대학. 방송대도 제한해야죠. 어린이 급식 당연히 제한해야죠.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작성한 답입니다. 점수 좀 매겨주세요. 이거 다 제한 대상입니다. 아 그래요? 0개였습니다. 0개. 그러니까. 그러면 제한 대상이 아닌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한 대상인 곳 리스트만 있는 거죠. 근데 그 외에는 다 되는 거잖아요. 키즈카페. 이거보다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제가 10개만 뽑은 거예요 지금. 아, 뭐 키즈카페도 아마 제한 되겠죠. 네네네. 고수부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수목원. 고수부지요. 어디에 취업을 하는 건가요? 공공 이용 시설 괄호에서 뭐뭐뭐 아니 고수부지가 진짜 옛날에 쓴 단어인데 지금 아무도 쓰지 않아요. 여성가족보험 페이지에 고수부지가 적혀있어요. 한강공원 같은 옛날 사람이 만들어놨나 보네요. 그렇죠. 한강공원 같은 게 있는 거죠. 수목원도 이제 애들이 보러 오는 공공 시설이니까 애들이 견학을 오는구나. 네네. 어쨌든 애들과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빼야 되는군요.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잘 돼 있네 이런 거는 웬만한 걸 다 배제해 놨네. 근데 배제 안 된 데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엄청.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장소가 배제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그 사람이 배제가 되냐 안 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 웬만한 장소는 다 배제돼 있네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 배제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성인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인 거고 지금 네.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취업 제한을 못 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제가 어쨌든 현행법보다 네, 현행법보다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역시 보수였습니다. 제가요? 아니 제가요. 아, 네. 제한할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제한하고 있는. 야, 야 아동 성 보호에 정말 역행하는 인간이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다 제한합시다. 여기에 네. 평생 취직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제가 말씀드렸죠. 네. 몇 년. 성범죄로 형을 받으면서 법원 판결과 동시에 뭐 너는 5년간 여기 취업하지 마 이렇게 나와야 여기 취업이 안 되는 거고 다른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키즈 카페는 너무 쉬워서 빼신 네. 거죠. 네. 놀이공원 이런 것도 당연히 여기 있을 거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육공무원법에는 성폭력이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결격 사유라서 그러니까 이미 저지르고 이렇게 되려고 하면 교원 자격증은 못 딴대요. 아. 그러니까 교원 자격증 있는데 저지른 거면 징계하다가 뭐 그런 거지만 뭐 예를 들어서 면직할 수도 있고 아예 애초에 되는 거는 불가능 성범죄를 저지르면 근데 전 이 케이스 보면서 이 사람 면직이 됐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부당하다 분명히 보호 처분 받았고 나는 이게 삭제되는 걸로 했고 그렇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선생님 됐는데 나는 부당하게 면직됐다 해서 소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에 따라서 했고 선생님이 되고 나서 뭔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 소송할 것 같은데 소송감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또 이제 국민들은 또 열받고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뭔가 만들긴 하면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길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지 않나. 이게 지금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면직을 했지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기는 또 판결을 어떤 판사가. 판사도 힘들 거예요. 부담스럽죠. 네. 그래요. 네. 결론이 없네요 우리가 오늘. 근데 이게 일괄적으로 보호 처분을 받아도 미리 다 걸러서 뭐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하기에는 보호 처분의 취지가 또 성범죄 사건 중에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뭐 다 그러면 좋겠지만 특히 뭐 예를 들어 장애인 강간이라든지 미성년 그리고 사실 미성년이 저지르면 상대방이 미성년일 가능성도 높겠죠. 미성년 집단 뭐 이런 것들은 나는 폭행도 넣어야 된다고 아니면 반복 아 폭행 뭐 그냥 단순 폭행 아니 심한 정도의 폭행 있잖아요. 아, 성범죄 아니어도 싸운 거 말고 괴롭히면서 때리고 이런 식의 느낌에 왜냐하면은 성범죄 아니어도 충분히 뭐, 그 정도 급의 폭행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글로리에 나온 것은 무슨 뭐 이렇게 헤어드라이어로 뭐 지졌다든지 학폭 얘기는 다음에 좀 하는 걸로 하고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그것도 충분히 선재 아나운서 하고 동감하는 국민 투표하면 훨씬 많을 겁니다 아마. 근데 어쨌든 성범죄 얘기를 좀 해보면 그중 특정한 유형이라도 보호 처분을 좀 못하게 하는 실무 예규 같은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법을 만들기가 바쁘면 굉장히 어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정해놓고, 보호 처분으로 가지 않고 일선 경찰에 내린 다음에 이런 거는 일단은 뭐 검사의 판단을 한번 받는다든지 단순히 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사실 보호 처분할 때 검사가 허락해줘야 되는 건지 그걸 내가 모르겠는데 오늘 필터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반드시 거쳐야 되고 검찰에서도 뭐 이런 걸 할 때는 좀 웬만하면 형사 사건으로 고려를 최대한 해라. 네. 일단 당장은 그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해결책 너무 없이 끝나면 좀 답답하니까 한번 얘기해봤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나온 해결책이라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경찰서장이 바로 송치할 수도 있고요. 검사가 송치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법원이 형사 사건을 심리하다가 아 이건 보호 처분해야겠다 이러면. 근데 검찰 필터링이 없는 거네요. 없을 수도 네. 있는 거네요. 네. 어차피 지금 검찰이 완박돼가지고 그러니까 완박이란 거의 경찰에서 바로 하는 게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네. 네. 그렇죠. 그게 나름의 해결책인 것으로 네 경찰이 좀 잘하자. 아, 검찰은 좀 완박된 상태로 있고 뭐 한동훈 하고 계속 싸우시도록 하고 뭐 이렇게 네, 네. 알아서들 하시고 그나마 이제 정 변호사님의 의견이 현실적으로 네. 그래도 맞습니다. 가장 막을 수 있는 네, 방법인 것 있는. 같아요. 네. 저도 찾아볼게요. 제 의견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한번 좀 찾아볼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떠들어본 거라. 네. 네. 그리고 판결을 똑바로 내리자. 맞습니다. 애초에. 네. 김선재를 법원으로. 안 가요. 안 가요? 네. 그냥 약속 있어서 갈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약속을 잘 지키며 뵙겠습니다. 반성. 이번에 뭐 안 지키기 싫어서 안 지켰나. 안녕 청취자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봬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 최종 의견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본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의